자, 오늘 차량은 스포티지 06년식이라고 했네요. 2006년식. 예, 2006년식이고 키로수는 이제 한 27만 돼가는 차량입니다. 아, 오늘 차량 멀리서 방문해 주셨고요. 지금 탄 흡기에 하나, 그리고 엔드 머플러 두 개, 딱 세 개만 장착하고 테스트장 나왔습니다. 여기 신호에 60km 하나 있습니다. 차가 저속 속도 줄일 때도 그냥 계속 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브레이크를 많이 밟을 수 있으니까 나가는 게 지금 요만큼 타봤을 때는 어떠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사임 느껴지시는 대로. 지금은 조금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일단 한 바퀴 더 돌아보자고요. 그러면 타시면서 더 좋아져요. 왜냐면 어차피 ECU가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지나서는 카메라 없으니까 밟고 싶은 대로 한번 밟아보세요. 스타트 굼뜸 현상도 없어져요. 엑셀을 밟으면 원래 경유 차량, 노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밟고 있으면 한 1초나 2초 있다 출발하는 느낌이 나는데 우리 걸 달고 나면 딱 밟자마자 반응이 빨라요. 가솔린 차량처럼 빠르잖아요 지금. 네. 휘발유 차량과 같이 출발해서 먼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볍게 밀어주고 부드럽게 나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지금 90km인데 RPM 1800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차량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잘 먹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90km에 RPM 1800. 계속 직진이요. 자동차 소음도 많이 좋아져요. 소음도 많이 좋아집니다. 저거는 뭐 어떠신지요? 어떤 거예요? 그 낙엽의 첨가제인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냉각수 첨가제. 예. 그거는 제품 설명은 들어가서 해드릴게요. 엑셀 밀, 계속 밀잖아요. 엑셀을 좀 밀이 떼야 돼요, 사장님. 밀어주는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 언덕도 가볼게요. 쭉 한번 밟아보세요.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뀝니다. 시속 7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어우, 대구에서 여기까지 2시간만 걸렸으면 사장님, 야, 중간에 휴게소도 들려서 오셨다면 엄청 밟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말라는 책인데, 그런데. 자, 그래도 초원에가 오는 사람들, 이제 같이 출발해갖고 오는데.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추천해갖고, 학창 갖고 오는데. 어찌됐든, 15년 된 차량에 비해서는 관리 상태도 잘 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옆에 타서 느끼지만, 잘 먹은 것 같거든요. 차가 가볍게 잘 나가거든요. 무거운 느낌이 안 드는데. 지금 뭐 악셀을 밟고도 도로 감안할 것도 뭐 돌아서 속도가 더 밀고 나갔고. 지금 그렇게 느끼신다는 얘긴 거죠? 엑셀에다 뛰게 되면 원래 뒤에서 확 당기면 속도 확 주는데 지금 엑셀 떼보세요. 100% 떼세요. 계속 밀죠. 이거예요, 이거. 신회전할 때도 이걸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잘 먹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직진 내려갈게요. 언덕 밑에 내려가셔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할 겁니다. 어우, 잘 먹었어요. 아쉬운 거 터보에 하나만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여기는 행복특별시 대전구시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좋아진 거 느껴지시죠? 예. 그죠? 그 금액 대비 다른 제품도 해보셨지만 이렇게 바로 느끼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사장님 말씀이 좀 없으신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차 잘 나가고 잘 먹었어요. 그죠? 네. 정말 그 네.
부산 거기서 네. 잘치기도 네. 그때도 하고 나서는 괜찮죠. 하고 나서 때는 역시 좋더라고. 네, 괜찮아요. 그 반면에 내가 그때는 당시 저기 뒤에 마구라 꼽는 게 있잖아요. 여기 그 사람이 없다 하면서 아직 택동을 붙여서 이렇게 꼽으면 된다 이렇게 꼽았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빠져달라고 그거는 원래 쪽에 덜 밀면 확 쪼이고 근데 적게 밀면 덜 쪼이고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지금 엑셀 뛰세요 사장님? 뛰고 가는 게 뛰고 가니까 또 계속 밀잖아요. 오히려 지금 속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60에서 뗐는데 지금 65고 이제 70대 갑니다. 이렇게 항속 주행이 늘어난다고요. 지금 엑셀 뛰고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대비 저희는 가격 대비 효과는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정말로 브레이크 좀 잡으시고 여기서 유턴이요. 아주 잘 먹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서 유턴이 괜찮은데요? 차 상태도 좋고 사장님? 앞으로 몇 년 훨씬 더 탈 수 있겠는데요? 차 연장보일러도 또 5천 안에 갖고 바꿀까 하는 게 사장님 관리 잘 하신 거예요. 진동소음도 괜찮고요. 이 정도면 옛날에 차 한 7대 바뀌었어요. 아, 7번째? 예, 이게 지금 7번째인데요. 7번째? 7번째, 그전에는 전부 현대 거 했었거든요. 아, 현대 거? 현대 거 했는데, 그거는 차가 막, 하여튼, 사람은 서너지 태워갖고, 오르막길 올라가려고 하면 차가 힘이 못 받쳐지죠. 못 받쳐지죠. 예. 처음에 때는 그렇게 잘 묵히디, 말이야. 쯤에 한 3년 지내버리겠네. 차가 그만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현대나 대우나 뭐 대기업에서 차량 만들 때, 어찌됐든 간에 한 3년 정도는 잘 나오게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부품 갈으라고, 소모품 갈면서 타라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삼성 휴대폰도 갤럭시 S1부터 지금 S21까지 나와 있는데, 얘네가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품을 갖다 판매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한 2년 지나면, 1년에서 2년 지나면 휴대폰에 조금씩 뭐 소모품 갈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차량도 마찬가지고. 1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 공명음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우웅 하는 거? 그죠? 원래 언덕에서 더 심한 소리가 날 텐데 지금 별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 저기 네. 아까 내가 거기 네. 빠졌다 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 할 때 천안 좀 지나가고 소리가 이상하게 엔진 소리가 시끄럽더라고. 이게 네. 빠져버려나는 게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 네. 도로 오다 보니까는 뭐 쿵 끊는 거기 있더라고. 아 데코보코 같은 게. 데코보코 많이 갖고. 그 몇 번 지나 보니까는 그것은 빠져버려. 그전에는 이게 좀 역시 또 밟고 이러면 소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차 엔진이 워닝 없이 뭐 소리가 네.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지나가면 소리가 조용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거 어째 좀 소리가 돌아가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 나는 거기 빠져달라붙는 거.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노화된 차량들은 암만 해도 그런 기복들이 좀 많이 있죠. 어찌됐거나 이 차량도 한 15년 된 차량 아닙니까? 나이 먹을 만큼 좀 먹었죠. 그때도 나도 그 50만원 가는 그 생돈 깨먹거든요. 왜 깨먹냐면 그걸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청소를 해가고 어차피 뜯어기 비용은 줘야 될 겁니다. 아 DPF 청소할 때요? 예. 예. DPF 청소 거기 별로 할 게 없더라고 보니까 예. 뜯어갖고 내는지 보니까 예. 아이고 그래갖고 그 흙빚고 하고 예. 그 EGR 밸브 그거는 뭐 내가 차가 이 불량이 자꾸 거기 뭐 네. 아침에 시동 걸마 네. 차고 우쿵쿵거리거든 한 곳이야. 네. 그래 아침에 하고 낮에는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네. 그래 낮에도 긁고 이래서 뭐 그 연에 차단해야 저거 네. 기아 서비스 갈기는 EGR 그거 먹고 리콜 되는 부품인데 그거 교환할 수 없냐고 갈기네.
자기들은 이거 컴퓨터상 안 뜨마. 안 뜨면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가지. 그걸 갖고 내 안 된다 가는 거. 여기 60km 하나 있습니다. 60km. 계속 직진입니다. 한참 더 가야 돼요. 1, 2차선으로 계속 가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가서 유턴 해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사장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테스트 중 했거든요. 느껴지시는 것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경상도 분들도 참 무뚝뚝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다야. 하여튼, 내려가시면서도 좋아지고 하니까 타보시고 또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좀. 네. 굳이 그 말에서 뭐, 요, 좀, 지원하니 또, 그 했으면 좋겠는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 예. 지출이 많으셔서. 지출 많았지. 기다려서 지금 한 150만 원 정도 해지고. 네. 조금 많이 맞아요. 차라리 지출 좀 했으면 좋겠네. 내가 차 때문에 이거 달리는 게 이게 좀 좋아해갖고. 예, 맞습니다. 시내, 대구 시내에서 보통 50km 이런 식으로 잘 안 가거든요. 예. 가면 또 시내도 막 100km에서 밟고 이렇게. 많이 밟으시는 것 같아요. 저기 빨간불이니까 지금 엑셀 떼보세요. 됐죠? 예. 속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지 계속 밀잖아요.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 저기 가서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 미리 떼놓으시면 이렇게 계속 밀어줍니다. 그죠? 뒷땡김 없이 계속 밀잖아요. 이제 브레이크 좀 잘 밟으시고요. 고속도로에서 한번 밟아주시고 또 대구 시내 들어가시면 차 또 더 부드럽게 잘 나갈 거니까요. 차 없을 때 한번 좀 고속도 밟아주세요. 그 나도 지금 네. 이어서 울진에도 고속도로 올지 140 밟아갖고 100km 떨어질 때까지 가만놨다 보거든요. 네네네네. 놨다가 100km 되면 또 속도 한번 올려주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가고 마시니까. 네 한번 기름 이거 가득 넣고 대구 시내 이틀인가 타고 지금 올라오는 기름. 아 연기 좋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저 뭐 연비 계란기 그 메달 박스가 이게 불량인가 지금. 네. 먹기 잘 안 먹기. 그 막 가득 주행하시고 총 주행거리 앵커블 들어올 때까지 주행거리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연비 체크는 정확해요. 하여튼 지금 영상이 좀 기니까 타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